떨어져서든 데이 밤탱이가 되든지 아 그냥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일단 성에 안 차요 성에 맨날 맨날 눈물로 치셋했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미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후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막 해외 이민을 오신 분들께 제가 솔직하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예방주사처럼 놔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100% 제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언니, 누나, 동생이 하는 얘기다 하고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고 아 이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하는 그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잡고할 때 프리덤 구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때 나는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때 만료되고 나는 영주권도 지원을 할 생각인데 스폰서십을 지원해 줄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하게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확실히 제가 또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지원할 때 비자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선택의 폭도 넓어져서 이 점이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다 하고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아,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는 아,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왜안 나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막연하게 굉장히 불안했었었는데 확실히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이런 불안감이 확 사라져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인간이란 게참 간사한 게 뭔가 있다가 없으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면서 그 불편함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 뭔가 없다가 있으면 그 고마움을 굉장히 쉽게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 막 영주권 나오면 그냥 한 일주일만 기분 좋고 말죠. 막 이렇게 막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막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그 막연한 불안감에서 해방된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정말 정말 큰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제가 지금 당장 뉴질랜드에서 누리는 베네핏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두 가지가 저한테는 정말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어떻게 보면 먼저 그 길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조언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알고 시작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영주권이 여러분들께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살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전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건다든지 아니면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인드는 좀안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도피성으로는 이민을 절대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도망을 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듯이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적응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시든 정말 또 열심히 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피성 이민은 정말 드리고 그래서 어찌됐든 영주권 자체가 이민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제 생각엔 잡을 정말 잘 구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진짜로 자리를 잡으려면 제대로 된 잡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을 하는 시간인데 정말 이민만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면 정말 힘들게 이민으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게 정말 쉽게 지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워홀과 워크비자를 거치면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라 이렇게 조금 적응하는 시간도 가지시면서 제대로 된 잡을 구하신 다음에 영주권과 이민에 대해서 그때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스텝을 조금 밟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왜 이민을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그 이유라는 게 여러분이 힘들거나 뭔가 좀 지쳤을 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왜 내가 이민을 오고 싶은지 내가 왜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뭔가 흔들릴 때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해외 취업도 영주권
결혼도 이민도 다 굉장히 많은 자료조사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먼저 나서서 뭔가를 좀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오면서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이민을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댓글로 집은 어디서 구해요? 잡은 어디서 구해요?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사실은 정말 구글 한 번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답변들인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떫은 땀땀한 감이 똑 떨어져서 눈탱이 밤탱이가 되던지 아니면 진짜 물러터진 홍시를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먼저 막 자료도 찾아보고 잡도 지원을 해보고 영어도 더 나가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ACC로 웬만한 건 다 또 커버가 되고 무료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주관적으로 성에 안 차요. 성에. 일단은 너무 느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응급실을 갈 일이 있었어서 한번 갔었는데 그 처방을 해주는 것도 일단 성에 안 차요. 성에. 그래서 혹시라도 잔병 치레가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의료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열심히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외에 나와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항상 느끼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언어 장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리 부수고 막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게 깨지지가 않고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하나를 또 깨보시면 그 뒤에 또 더 큰 장벽이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막 너무 압박을 가진다거나 그러면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해외 이민을 와서 또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민들은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공감을 못 해주거든요. 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지 않는 한은 절대 100% 공감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로움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좀 일단 바쁘게 몸을 바쁘게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사실 선뜻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아 그냥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땡큐지. 제가 주변에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도전을 하다 보면 뭔가 실패를 했을 때도 뭔가 크게 실망하지 않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 또 하나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성공을 했을 때는 오 땡큐네 너무 좋네 어 나 잘했어 막 이러면서 셀프 칭찬도 해주고 이러면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이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이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향수병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제 5월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해외에 이제 딱 떨어졌을 때 저는 5월이었고 그때 초창기 때는 진짜 살아남아야 하니까 막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하루하루 이렇게 막 진짜 서바이벌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첫 1년에서 3년까지는 진짜 정신없이 막 바쁘게 달려왔어서 크게 신경을 못 썼었는데 엄마랑 막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사실 첫 2년은 진짜 맨날 눈물로 지새 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내딸을 가까운 막 아시아권도 아니고 진짜 지구 반대편인 뉴질랜드에 보내놨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도 되고 또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되게 짠하고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주 연락도 드리고 할 걸 하는 후회도 조금 됐었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웬만하면 가려고 했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향수병이 있기는 있었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특히나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못 가다 보니까 또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네 향수병이 진짜 찌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가족 전부 다 같이 이제 내년에 뉴질랜드로 여행을 오기로 해서 네 저는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때까지 조금 버텨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해외 이민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멀리 오시는 분들께서는 향수병도 진짜 진짜 해외 살다 보면 너무나도 큰 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많이 보내두시고 여행도 많이 가시고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오시면 그런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고 달라졌던 점들 그리고 해외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화이팅!